重要な全国統治であります。 1965年の 国交正常化以来、経済関係では相互依存関係が進化し、そして両国の人的交流、文化交流は飛躍的に発展いたしております。1965年当時、 年1万人であった人の往来も今や500万人になっております。これほど著しい拡大は多くの方々がこれまで日韓の友好関係を構築しようと努力なさった結果でございまして、これは日本韓国両国にとっても貴重な資産であり、 未来永劫に引き継い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 일본과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1995년에 한일 국가정상회담 이후 경제면을 비롯하여 상호의 휴전관계가 심화된 것 동시에 양국의 인적교류, 문화교류를 통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995년 당시에는 연간 만 명에 그쳤던 인적관계는 이제 50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 확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힘써주신 또 쌓아나오신 성과입니다. 이러한 양국의 자산이자 재산을 저희는 미래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